저 뭐들? 어제부터 제가 수분 조절한다고 물을 8리터를 마시고 있는데 물을 8리터 마시잖아? 자다가 갑자기 오줌 마려워서 화장실 가고 한세번 깼어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깼는데 잠 깨버렸어. 오히려 좋아. 일찍 일어나면 좋지 뭐. 좀 피곤하긴 하지만 오늘은 쌀밭데이 진짜 이 기분 모를 거야. 지금 너무너무 제 몸의 근육들이 이 쌀밥 글리코겐을 원하고 있지만 오전 운동을 하고 와서 조금 더 비워볼게요. 원래 로딩은 운동 후에 하는 게 맞거든요. 원래 너무 사랑하면 아낄 줄 알아야 되는 거야. 나 지금 과수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스킨이 굉장히 얇아요. 여기서 이제 수분 조절하면은 더 드라이해지는 거지. 보이십니까? 내가 얘기했잖아. 킹 오브 멸치? Yes, me. 멸치들의 왕은 나다. 힘이 없네요. 오늘 쌀밥 14개 간다. 오늘은 똑같지가 않아요. 똑같지가 않아요. 운동 가볼게요. 자, 브로들, 보이십니까? 보이십니까?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. 자, 오늘 먹을 쌀밥 14개고요. 진짜 지금 완전 엔초비 중에 엔초비가 됐습니다. 오늘 이제 원래 10개씩 먹다가 14개를 먹는 이유는 다이어트는 거의 다 됐고, 다음 주에 로딩을 제대로 한번 걸어봐야 되는데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. 이렇게 먹었을 때몸 상태가 어떻게 올라오는가. 어제 하체 두번 하고 저탄수 상태에서 오늘 아침에 등운동까지 했습니다.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! 사람이 뒤질 것 같아도 뒤지지는 않습니다. 자, 갈까? 나 간다? 가도 되는 건가? 야, 가자! 가자! 세 개 먹을 거야, 세 개. 한 방에. 빨리, 빨리! 가자! 좀만 더 내우자! 가자!
아, 건강 건강 건강. 아, 이게 건강이다. 온몸에 세포가 반응하고 있어. 와, 세 개 먹어도 11개를 더 먹을 수 있다니 진짜 천국이다. 근데 고생 끝에 반드시 낙이 옵니다. 이게 천국이다. 와, 진짜 저번 주보다도 훨씬 맛있다. 와, 아, 배고파. 아니, 세 개 맞아? 뭐 이렇게 적어? 아, 괜찮습니다. 아직 저에게 11발이 남아있습니다. 진짜 미쳤다. 미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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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도 이렇게 썼어. 아, 이거야 이거. 이게 건강이다. 자, 좀만 쉬었다가 또 밥 먹을게요. 자, 나갈 준비했고. 자, 쌀밥 3개 후의 몸 상태입니다. 볼륨이 좀 차죠? 아까 아침보다는. 혈관도 좀 올라오고 있고. 내일 몸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어떤데? 어? 어떤데? 응? 자, 밥 먹을게요. 싸싸싸싸싸. 자, 이번에는 두 개 먹을게요. 닭가슴살도 하나 먹을 거고요. 오늘은 닭가슴살 두 개 먹을 겁니다. 밥에 단백질이 꽤 많기 때문에 닭가슴살 딱 중요하지 않아. 자, 요거 먹고 오후에는 미팅 일정이 하나가 있고 또 총총 형이랑 만나가지고 찌찌 운동 하기로 해가지고. 자, 오늘 치즈 같은 경우는 7개 먹을 겁니다. 7개. 제가 이게 무지성으로 먹는 게 아니고 다 탄단지를 계산을 해서 먹는 겁니다. 철저하게. 맛있겠다.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야 돼요. 안 그러면 14개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로딩에 실패를 해버린단 말이야. 자, 5개째 갑니다. 술술 넘어가네요. 아, 이제 좀 할 것 같네. 아, 자, 여러분들, 저는 이 베이비들을 챙겨가지고 오후 일정 하러 가겠습니다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. 이구소! 아, 새들은 이렇게 지저귀고 날씨는 얼마나 좋은지. 미팅하러 가는 길에 생활 유산소 하고 있고요. 아주 좋습니다. 괜찮다. 컨디션 아주 좋아요. 자, 미팅 끝났고 운동하기 전에 경락 마사지 좀 받을 거예요. 얼굴 작아지고 그런 거 아니고 계속 하지 운동하고 유산소 맨날 두 번씩 하고 이러니까 하지에 피로가 너무 쌓여 있어가지고 풀어주고 마사지 받고 이러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더라고요. 메시지를 받았습니다. 짜잔. 지금 어차피 바로 올리시는 건 아니신 거죠? 네. 아, 밥 먹고 싶다. 와, 극락이다, 극락. 힘든 때는 염증이라든지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해줘야 돼요. 와, 진짜 너무 시원하고 너무 컨디션 좋고요. 아, 총총 형이랑 지금 운동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일단 밥부터 먹을게요. 자, 7개째고요. 오늘은 먹을 치즈가 7개밖에 없기 때문에 첫째는 우띠 1개밥으로. 아, 왜냐면 나 이건 많거든요. 이유가 많이 들어왔는데. 예? 홍익인간 씨. 아, 오늘 맛이 홍익인간 무조건 나와도. 아, 몰라. 제가 홍익인간 될 거예요? 아니, 아직 듣고 발라요? 네. 아직 물론 들었어요. 아, 진짜 사나이가 사나이시네요. 그럼 내가 얼음컵을 넣으면 돼. 둘째 놈은 순정으로 가겠습니다.
아, 예, 친다. 예. 좋아했을 뿐이야. 쓸 때가 있다, 뭔가. 빨리, 빨리. 안돼. 옆에는 여러분들, IFB 프로 우영재 선수입니다. 요즘도 일주일 뒤에 대회 나오거든요. 이 맛을 아는 거지. 드디어 먹겠습니다. 괜찮아. 아, 무조건 이 센 놈으로 가야죠, 쎄. 얘도 쓰고 얘도 쓰는 게 너무 웃긴, 아, 웃겨. 지역이들은 쎄는 거 같아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지켜. 오케이. 이거 근데 뭐 제조해야 돼요? 아니 그러면 그냥. 아, 제조해야 돼. 제조하는 거 실제로 보다니 감동이다. 너무 웃겨. 이 환상의 비율. 오. 굿. 저거 이렇게. 너무 비밀 생존인 거 아니야? 좋아, 좋아. 제가 마랑 영상도 봤는데 더 좋은 것 같아요. 여보! 짜잔! 그러니까 어, 왔어요. 네, 그럼 수영님이랑 지훈 님 기다릴게요. 거짓말 못합니다, 저는. 거짓말하면 다 티가 나기 때문에. 펼치지, 펼치지. 코를 찍는데. 파이팅 하겠습니다. 자, 정준영이랑 운동 잘했고요. 사무실 출근해서 밥 먹고 갈게요. 힘이 넘치는구만! 힘이 넘쳐! 가, 족 같은 회사군. 자, 여기도 저. 여기도 저. 여기도 저입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1일 1영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. 야, 얘들아, 건강하자! 건강! 예. 그럼 여러분들 보여드릴 영상 확인하면서 두 개 먹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는 띠드, 하나는 순정. 자, 브로들, 지금 다섯 발이 남았거든요? 아홉 개 먹었는데도 이렇게 너무 배가 고파요. 진짜 너무 배가 고파. 아, 운동 한번 더 할 거고 운동하기 전에 하나만 더 먹고 가겠습니다. 운동 다 하긴 했는데 대사량이 좋을 때 운동도 하면 좋아요. 샘도 좀 해주고 유산소 좀 하고 그리고 와서 나머지 네 개를 먹으면서 포징 연습을 하면 오늘 하루가 아주 완벽합니다. 오늘 진짜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.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오늘 먹은 이 쌀밥을 마지막 부스터로 삼아서 조금만 더 화이팅 하겠습니다. 와, 진짜 너무 맛있다, 진짜. 아, 하나 더 먹고 싶다. 하나 더 먹고 싶다.
가자 가자 가자. 좋아. 빠빠빠빠빠빠빠. 내가 돌아왔다. 자, 12발째입니다. 와, 14개는 그래도 좀 배가 부를 줄 알았는데 택도 없어, 택도 없어. 닭가슴살도 하나 넣었고요. 진짜 너무너무 배가 고픕니다, 진짜. 아, 진짜 개극나. 닭가슴살도 엄청 잘게 넣었더니만은 이 밥에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고 약간 참치 비빔밥 느낌이에요. 자, 오늘도 해냈네요. 밥 두 발 남았는데 이거 먹고 코딩 연습할 거예요. 오늘 먹은 밥이 5000칼로리 정도 되고 순탄수만 1000이에요, 1000. 그러니까 원래 제가 100을 먹으니까 10배를 먹는 거지. 진짜 눈 돌아갑니다, 진짜로. 아, 너무 아쉬워. 진짜 너무 아쉬워. 두 발밖에 안 남았다니. 뭐 푸딩은 이제 무대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이따 밥 먹으러 올게요. 네. 아, 푸딩 연습했는데 도답이야. 아, 나 왜 이렇게 뚝딱거리지. 아, 그래도 좀 좋아진 것 같고. 원래 인생은 점진적 과부 아니겠습니까? 무대에서는 찾아오시는 여러분들 위해서 꼭 완벽하게 마스터하겠습니다. 마지막 저의 베이비네요. 염분도 다 먹었기 때문에 순수 쌀밥의 맛을 맛보겠습니다. 이거 먹고 배 두드리면서 오늘은 좀 배부르게 자볼게요. 진짜 오늘 너무 행복한 날이었다. 진짜 이 담백 달달한 인형 너무 맛있네요, 진짜. 자, 14개째 마지막 숟갈입니다. 너무 아쉽고 배가 고프네요. 어쨌든 오늘 요거 먹고 꿀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도 고생하셨고 저는 남은 8일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아쉬워. 점진적 과부와 점점 더 강해질 거야. 지금은 아득하게 느껴지겠지만 떨어진 덤벨을 다시 잡아보아.